안녕하세요. KR 파노 플러그인의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KR 파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맵 플러그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R 파노를 가지고 투어를 만든 다음에 미니맵 작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투어 안에 미니맵이 보여야 할 씬도 있고 또는 보이지 말아야 할 씬도 있고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 개의 미니맵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니맵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니맵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그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이 파노라마 이미지들은 총 29개로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KR 파노 투어로 만든 다음에 미니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투어로 만들려면 파노라마 이미지를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KR 파노의 배치 파일에 떨어뜨리면 되겠죠. 저는 배치 파일로 바로 갈 수 있는 메뉴를 오른쪽 마우스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KR 파노 투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이미지를 투어를 만들 수 있는 배치 파일에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vtour라는 폴더가 생성되면서 이 안에 KR파노의 파노라마 투어 컨텐츠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투어의 미니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작업이 됐습니다. 투어 작업이 끝났죠. 자, 엔터키를 눌러서 창을 닫은 다음에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KR 파노 투어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파일을 KR 파노 테스팅 서버를 구동해서 보면 vtour 폴더 안에 있죠. 자, 이게 지금 KR 파노 테스팅 서버가 구동된 상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 봐야 됩니다. vtour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방금 이제 생성된 tour.html 문서를 클릭하면 이런 투어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 좌측 하단에 미니맵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을 좀 쉽게 하려면 일단 기본 투어에 썸네일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썸네일 이미지 하단에 각 씬의 이름이 나와주면 작업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생성된 vtour.html 폴더를 제가 서브라인 텍스트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tour.html 문서에 sumOpenDo 이걸 true로 해놓고 그 다음에 sumTest도 true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서 보면 이렇게 각 씬의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처음 열릴 때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가 열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면 편합니다. 자, 일단 이런 작업을 하려면 각 씬의 네이밍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핫스팟을 넣는다든지 미니맵 작업을 할 때도 이런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게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름을 넣는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vfolder 안에 tour.sml 문서를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서 각 씬마다 타이틀을 바꿔줄 겁니다. 지금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의 타이틀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노라마의 타이틀. 그다음에 두 번째 파노라마. 세 번째 파노라마는 타이틀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핫스팟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미니맵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각 씬의 구분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타이틀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타이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설거침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네, 각 씬마다 타이틀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미니맵 작업 먼저 해볼게요. HDVR 미니맵이라는 플러그인 폴더를 그대로 다 복사를 합니다. 작업하고 있는 VTuber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름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그대로 vtuber.xml 파일로 가서 인클루드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미니맵 작업을 먼저 포토샵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 미니맵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총 5개의 미니맵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도 포토샵으로 이렇게 미니맵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미니맵 이름은 가급적이면 뭐 숫자나 영문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열어보시면 그리고 1대1 사이즈고 이것이 이제 뷰어 하단에 뜨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미니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니맵을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HDVR 미니맵 폴더 안에다가 사용할 미니맵을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tour.sml 파일에서 미니맵 플러그인을 이런 식으로 인클루드를 하시고 테스팅 서버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지금 미니맵 폴더에 보면은 맵 1, 맵 2, 맵 3, 맵 4, 맵 5라는 미니맵을 준비를 해 놨어요. 제가 변수를 이제 불러옵니다. 미니맵을 누름 맵 입구로 맵 첫 번째 맵 1.png 까지 이렇게 사용할 맵의 이름을 다 지정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쳐서 엔터키를 치면 예, 미니맵이 좌측 상단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파노라마는 첫 번째, 두 번째 파노라마 다 이게 항공이라서 미니맵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외부도 미니맵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노비도 예, 필요 없는 상태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미니맵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되어져 있는 공간인데, 예, 여기서부터 미니맵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씬에서는 사용하는 맵이 요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촬영된 위치를 보면 자, 이 위치를 보면 지금 네, 여기 이 침대 바로 옆에 아, 요 부분에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부분에서 촬영을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 그러면 요런 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십자선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요걸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해서 방향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그러면 복사가 됐다고 나오죠. SML 파일로 가서 지금 저게 씬 네임이 보시면 C1 타입 침실 뭐 시스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번입니다. 6번 네, 6번에 가면 바로 요겁니다. 여기 여기에 온 스타트 바로 뒤에 뒷부분 썸브 URL 바로 뒤에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미니맵에 들어가요.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해보고 자, 아까는 맵이 안 들어와 있는데 예, 아까 요거죠. 여기로 들어가면은 예, 맵이 이렇게 들어와서 방향이 맞죠. 그렇죠? 방향 네다 방향까지 예, 맞춰서 이렇게 예, 작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을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거든요. 빌트인 주방. 얘는 같은 맵을 쓰고요.
여기 침대 이 정도 뒤에서 촬영을 했네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에 클릭해갖고 내가 잘못 클릭했다. 그러면 클릭하면 다시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릭하고 뭐딴 데다가 또 하면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도 뭐 계속 작업을 이어가도 되는 거고, 그냥 필요한 것만, 나머지 다 삭제하고 필요한 것만 넣어서 해도 돼요. 여기서 촬영 위치는 한이 정도에서 촬영을 했죠. 네. 클릭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내가 저기 구별하기 쉬운 곳에다가 위 가운데를 갖다 놓고, 얘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문쪽에 복사 빌트인 주방, 다시 HTML5에 가서 빌트인 주방 여기죠. 이게 이 부분에다가 컨트롤 V 저장.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여기입니다. 세 번째 욕실인데, 욕실은 바닥을 보니까 바로 여기 이 정도에 촬영을 했어요. 이 정도에서 클릭. 그 다음에 문으로 나가야 되겠죠. 문 지점이, 자, 레이더 방향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드래그해서 클릭. 그 다음에 복사. 여기입니다. 화장실 이 부분에 붙여넣기.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C1, 여기서 요 파노라마, 다음 파노라마로 넘어가면 얘는 미니맵이 바뀌어야 돼요. 이 미니맵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복층으로 올라가서,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예, 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타입에서는, 여기, 아니, 요 씬에서는 미니맵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세 개의 미니맵은 다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요세 개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해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요 3개 들어가 있죠. 자, 3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다 들어가 있죠. 미니맵은 드래그 할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키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옵션 중에 지금 이제 첫 번째 미니맵만 먼저 구성을 했는데, 마우스 오버되면 이름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미니맵 플러그인 안으로 들어가서 hdvr minimap.s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이렇게 저기 텍스트 편집기를 열면 여기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 툴 팁을 일단 true로 해 놓으시면, 예,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데, 기본이 저장 하고 다시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여기죠. 이렇게 툴팁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복층이기 때문에 미니맵이 바뀌는데, 이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 미니맵을 쓸 겁니다. 두 번째 미니맵인, 예, 요겁니다. 맵2죠. 그쵸? 맵2.png. 이제 엔터 치면은 이제 두 번째 맵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쵸? 네. 자, 그러면 그 위치로,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바로 이 복층 여기죠. 여기에 이제 촬영된 곳은, 여기서 보니까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쵸? 침대가 서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정도 부분이네요. 즉, 이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위치에서. 네, 클릭. 그 다음에 위치 잡아줘야겠죠? 네, 드래그해서 위치 잡은 다음에 클릭. C1 타입 복층, 네, 그 위치 2.sl 파일에서 여기입니다. 복층. 그쵸? 여기다가 on start 바로 뒤에 뭐 아무데나 놔둬도 되는데, 정리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저장. 저 복층에 사용되는 그 핫스팟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찍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어쨌든 지금 두 개의 맵을 이제 만들었는데,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거 다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요거를 변수를 없애주면, 그러면 이 툴에 사용되어 있는 맵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자, 항공판으로 다 맵이 필요 없는 곳들이고, 맵이 필요 없는 곳들에서는 맵이 나타나지가 않고요. 맵이 있어야 할 곳은 맵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동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핫스팟 작업을 하면은
핫스팟을 가지고도 네버 핫스팟을 가지고도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을 하면 만약에 맵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맵이 바뀝니다. 해당 씬으로 가면 이렇게. 그리고 맵이 없는 곳으로 오면은 네, 맵이 사라지고요. 이 모든 작업을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엄청나게 편리한 플러그인입니다. 자, 그래서 복층은 요거 하나밖에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맵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퍼 타입으로 가면은 여기 어디냐면은 2층 로비에서 오면은 첫 번째 맵 작업, 두 번째 맵 작업을 했던 공간이고요. 왼쪽에 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예, 그러면 이제 피퍼 타입이라고 예, 요런 위치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니맵이 사용돼야 돼요. 이 공간에 사용되는 미니맵은 요겁니다. 맵3죠. 맵3.png. 여기에다가 맵2가 아니라 이제 맵3가 되겠죠. 맵3. 변수에다가 맵3.png 엔터 치면은 해당되는 맵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맵을 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맵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디서 찍었냐면은 네, 바로 요 위치에서 찍은 여기. 네, 여기에서 찍었어요. 네,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맞은편 문이 구분하기가 좀 쉽겠죠. 여기 예, 여기에다 갖다 놓고 드래그. 전 지금부터 작업을 좀 빨리 할게요. 복사.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씬에는 또 그 맵이 필요 없어요. 다섯 개의 맵을 다 작업을 한 겁니다. 다섯 개 맵을 다 작업을 했어요. 3층 루비는 그 맵이 필요 없는 곳이거든요. 작업을 다 끝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냥 요거 변수값만 지워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툴이 없어집니다. 툴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항공판을 하면 맵이 필요 없는 데서는 맵이 필요 없고요. 네. 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맵으로 가면은 자, 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동하고 계속 이동하다가 이제 세 번째 맵이 나올 두 번째 맵이 나오면 두 번째 맵이 나오는 거고 자, 이게 세 번째 맵 거기서 계속 이제 이동을 해갖고 뭐 해서 나와서 네 번째 맵 네. 네 번째 맵에서도 이렇게 다 이동을 하고 그렇죠? 네. 이동을 다 이렇게 방향도 내리다 방향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오면은 이제 다섯 번째 맵 그렇죠? 네. 다섯 번째 맵에서 이게 다 방향에 맞죠 지금 네. 이렇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 자 그러면 맵이 나와서 이동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맵이 나와서 이렇게 이동하면 좋은데 각각의 맵의 첫 번째 이미지로 즉 첫 번째 맵이 사용되는 첫 번째 씬은 바로 요겁니다. 이 씬이고요. 두 번째 맵의 첫 번째 씬은 바로 요 씬이고요. 세 번째 맵의 첫 번째 씬은 요겁니다. 네 번째 맵의 첫 번째 씬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맵의 첫 번째 씬은 요거고요. 네. 여기서 쭉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각각의 맵이 사용되어 있는 첫 번째 씬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여러 타입의 그 분양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각각의 타입별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좋겠죠. 그 C1 타입의 첫 번째 맵이 사용되는 곳으로 바로 가고 두 번째 맵이 사용되는 곳으로 바로 가고 세 번째 맵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바로 가고 그렇게 바로 가기 메뉴가 있으면 좋겠죠. 그게 있으면 더 편리하다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HDV와 미니맵.sma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옵션 중에
콤보 박스 메뉴 플러스라는 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트루로 시켜 놓으면 트루 그러면 마법처럼 각각의 맵이 사용되는 첫 번째 파노라마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드롭다운 메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요 타이틀들은 각각의 씬의 타이틀들을 끌고 오는 거고요. tour.sma 파일에 보면은 각각의 씬의 그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각각 미니맵의 씬 첫 번째 씬의 타이틀을 갖고 오는 거죠. 링크도 첫 번째 씬의 그 링크를 갖고 오는 거고 이게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 미니맵 선택이라는 메뉴 버튼은 여기 HDR 미니맵 요 옵션에서 예, 요걸 바꿔주면 돼요. 타입 이렇게 타입 선택 이렇게 작동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타입 선택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맵 위치는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좌측 상단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맵이 이건 맵이 레프트 여기 나타나. 근데 요 들었다 미니 위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 밑으로 홈박스 레프트 파트 미니맵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 이렇게 떴죠, 그렇죠? 얘를 더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적당한 값을 넣어주면 돼요. 적당한 값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위치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레프트 버튼이 아니라 라이트 버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요게 이제 우측으로 옵니다. 이렇게. 배치 파일로 만든 캐릭터는 씬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커스텀으로 만든 스킨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V2 에디터 툴을 실행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 투어의 tour.sml 파일을 여기서 떨어뜨리면 그럼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여기서 add hash 파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제 해서 다시 또 add hash 파 세 번째 씬이죠. 네. 하고 그다음 여기서 에다가 싶어. 14장이 아니라 저 위로 올라 2층 너비. 자, 이런 식으로 핫스팟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쉽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해놓고 이제 Save Tour를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되어 있죠. 그래서 Tour를 쭉 하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핫스팟 작업을 쭉 해볼게요. 자 이제 모든 핫스팟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다 예, 이 핫스팟 작업을 다 끝냈고요. 자 이렇게 핫스팟 작업을 끝낸 것을 그 캘바노 테스팅 서버로 구동해서 예, 보시면 네 이렇게 핫스팟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그렇죠? 네. 해당 핫스팟에서 다음 맵이 같이 동작을 하죠. 2층을 올라가 볼게요. 북층. 북층에서 다시 내려오고, 네.
다음에 옆에 피포 타입으로 이동 해당 맵에 나타나죠. 그래서 쭉 이동을 하다가 쭉 이동을 하고 그렇죠? 맵이 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으로 맵이 바뀌었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루프탑으로. 자, 맵들이 이제 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쵸? 맵이 필요 없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지도가 없어지고, 맵이 필요할 때는 지도가 나타나고, 또 해당 맵에서 그 다른 파노라마로, 그러니까 맵이 필요한 다른 파노라마로 이동하면은 자동으로 또 바뀌고, 바로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텀 스킨, 캐럴 파노의 배치 파일로 떨어뜨려서 만든 스킨 요소들은 다 빼버릴 겁니다. 글리터 스킨 요거 필요 없고요. 네, 요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네, 요거는 다 캐럴 파노 배치 파일로 떨어뜨려서 만든 스킨에 해당되는 거라서, 다 필요 없는 것은 글리터 스킨 vto.sml 파일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직접 만든 스킨, 여기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스킨입니다. 폴더를 복사해서 vto 폴더에 원래 사용하는 vto 스킨 폴더는 삭제해버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스킨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만든 스킨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 스킨을 인클루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킨 그렇죠? 스킨 폴더에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캐럴파노 스킨을 완전히 빼버리고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고 직접 만든 커스텀 스킨을 이제 불러온 겁니다.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저희 컨트롤러 있고 여기서 2층 로비로 바로 가고 그렇죠? 2층 로비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커스텀 스킨, 제가 이제 직접 그 프로그래밍에서 만든 커스텀 스킨이고요. 이 스킨을 이제 이 맵과 같이 운동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네, 그 캐럴 파노 플러그인으로 PC에서 이제 보는 것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모바일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노라마가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화면이 실제 제 핸드폰의 모습이고요. 요 파노라마를 요 핸드폰으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QR코드를 나오게 해서 핸드폰 애플 중에 QR 드로이드를 실행해서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이 모바일에서 떴죠.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상에서 C타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모바일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니맵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니맵 열기를 클릭하면은 미니맵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동하고 싶은 대로 스팟을 클릭하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스팟을 통해서 또 이동할 수도 있고요. 피포 타입으로 가볼까요?
또 미니맵을 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미니맵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미니맵 플러그인을 살펴봤습니다. 과정은 상당히 길었지만은 사실 그 작업을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다양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미니맵 작업을 아주 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